과학 입국. 우리의 오랜 꿈이었습니다.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를 과학이 일으켜 세워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. 국가 R&D 예산, 즉 연구개발 예산은 과학 입국을 위한 종잣돈이었습니다. 나라가 위기를 맞았던 IMF 외환위기 때도 R&D 예산만큼은 줄이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지난 8월 정부가 2023년보다 5조 2천억 원, 무려 16.6%가 삭감된 R&D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왔습니다. 정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우리나라의 과학 인재들을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을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런데 지난 7월 R&D 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.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합니다.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합니다. 이날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.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 과학계의 R&D 나눠먹기를 걷어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카르텔이란 단어 자체가 주는 아주 저열한 느낌이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저희 연구자들은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. 그런 분들한테 이런 저열한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자존심을 깎아먹게 되고 애국심을 줄어들게 만드는 요소라고 봅니다. 이권에 개입하고 뭔가 비리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동의를 하기가 힘듭니다.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조성경 과기부 차관이 R&D 카르텔의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했습니다. 조 차관은 R&D 카르텔이란 R&D 기획 예산 평가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는 행위라고 규정한 뒤 일부 과학자의 일탈 사례와 부정적인 관행 8가지를 소개했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그건 카르텔이 아니고 범법 행위예요. 그런 8가지 경우가 있다면 바로 형사고발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될 일이지 이게 카르텔이다라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닌 거죠. 아직까지도 그걸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. 그럼 봐주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, 정부가. 이번 R&D 예산 삭감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입니다. 출연연구원이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연구원을 말하는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 그중 하나입니다.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반도체, 스마트폰, 디스플레이, 인공지능을 연구해 한국을 세계적인 정보통신국가로 이끌어온 기관입니다.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2024년 R&D 예산은 968억 원, 2023년에 비해 131억 원, 12% 삭감됐습니다. 이 기관이 연구해온 홀로그램 핵심 기술 개발은 94% 삭감돼 폐지 위기를 맞았고 인공지능 반도체 응용 기술 개발은 75% 삭감됐습니다. AI 반도체는 지금 외국의 유수의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어서 만들고 있습니다. 그런 거를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곳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출연연밖에 없는데 출연연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. 지금 무섭게 따라오고 있는 중국의 기술력한테 따라잡힐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. 한국전자통신연구원뿐만 아니라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R&D 예산이 대부분 삭감됐습니다. 연구비가 삭감된 기관에서는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연구과제가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. 정부 출연연구원의 연구과제가 중단될 경우 이들과 협력관계를 맺어온 대학과 중소연구소 등 수많은 과학자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. 연구비가 없다면 제가 생각하는 저와 같은 이 이론 쪽 연구자의 입장에서 가장 큰 걱정은 이제 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연구 과제에서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예요. 만약에 연구비가 하나도 없다. 그러면 대학원생에게 인건비를 하나도 줄 수 없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두려워진 연구자들은 이제 대학원생을 뽑지 않게 되는 거죠. 대학가에는 찬바람이 붑니다. R&D 예산 삭감의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과학을 하냐라고 하면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행복한 것처럼 저희도 그냥 실험하고 연구하는 게 좋으니까 하는 건데. 김예린 씨의 수입은 연구과제에 참여해서 받는 연구비 급여가 대부분입니다.
그런데 지난 하반기부터 연구비 급여가 30% 삭감됐습니다. 사실 조삼모사죠. 올해 다 그대로 받고 내년에 훨씬 더 적게 받을래? 아니면은 이제 올해 조금 줄여서 받고 내년에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줄여서 받을래? 그런 얘기를 이제 교수님이랑 했고 불가피하다고 이제 학생들도 다 동의를 했어요. 어쨌든 삭감이 되면은 손가락 빠는 것보다 그러니까 0을 받는 것보다 70이라도 받는 게 낫다. R&D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보며 학생들은 계속 과학도의 길을 가야 할지 고민이 생긴다고 합니다. 친구들 다 이거 반수해야 되나?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4학년인데도 좀 메디컬로의 진학을 고려를 해보게 되거나 아니면 지금의 회의를 느껴서 진학을 대학원 진학을 안 하고자 하거나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메디컬이라면 다시 시험 봐서 수능 봐서 의대 간다는 거? 네. 16.6% 예산 삭감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. 국제적으로. 근데 몇 군데에서 예산 삭감 거의 20%대 되는 데들이 보이거든요. 그런데 보면 여지없이 적어도 한 2, 3년 사이에 IMF 같은 뭐 통화 위기가 있었다.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소련 붕괴됐을 때 그때 이 정도 삭감되거든요. 거의 그러니까 지금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가 소련 붕괴 수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. 한국 정부의 R&D 예산 삭감은 해외 유명 학술지에 실린 만큼 화제가 됐습니다. 하지만 더 큰 문제는 R&D 예산을 삭감한 절차가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겁니다. R&D 예산은 과기부 주도로 약 8개월 동안 전문가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직전해 6월 30일까지 예산안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. 이 절차에 따라 2024년 R&D 예산은 직전해에 비해 2% 인상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지난 6월 말 대통령의 한마디에 모든 절차가 원점으로 되돌아갔고 단 55일 만에 R&D 예산이 16.6% 삭감됐습니다. R&D 예산을 늘리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갑자기 삭감 지시를 내린 걸까? 2022년 11월 30일 대통령은 과학계 원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간담회에서 과학계 원로들은 R&D 과제 배분 시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고 대통령은 과기부 장관에게 개선을 당부했다고 합니다. 이 모임에 참석했던 자문회의 이우일 부의장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. 브리핑 자료에는 뭐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참석자들이 얘기를 했다고. 아, 뭐 그런 얘기는 있었던 거.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건 있다. 그거는 얘기를 했죠. 예. 근데 뭐 얘기가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는데 그 중에 하나 잠깐 나온 거니까 거기서 딱 찍어갖고 그것만 얘기하면 아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싶지만 다른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왔거든요. 그 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 주관으로 R&D TF팀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희 MBC PD수첩팀입니다. 올해 초에 그 대통령실에서 그 후보자님 주관으로 R&D 관련 TF팀 꾸려졌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? 네, 그거는 뭐 R&D의 어떤 개혁 방향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거였습니다. 그때 그 TF팀에서 나온 안이 지금 R&D 삭감안에 좀 근간이 된 것인가요? 아닙니다. 그때는 안을 만든 게 아니고 그 당시 어떤 문제점, 아마 그때는 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한 거였지 그 안을 만들기 위한 건 아니었습니다. 네. 그 나눠먹기식 낭비 사업 때문에라고 하셨는데 그 전반적인 삭감이 이루어진 건 왜인가요? 문제가 되는 부분에 관련 청문회에서 답변했기 때문에요. 답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. 당시 윤석열 정부에는 R&D 예산에 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견해가 공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과기부는 6월까지 법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 2% 증가안을 마련했지만 대통령실 TF팀에서는 R&D다운 R&D를 위한 예산 삭감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럼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대통령실의 TF가 만들어졌으면 R&D 예산의 편성 방향과 구체적인 지침, 그렇죠?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됐어야 되는 거죠. 그러면 말에 따르면.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. 둘 중에 하나죠. 그 대통령의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고 좀 되게 추상적이거나 그냥 하나만한 지시였거나, 그렇죠? 그러니까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. 아니면 과기부가 항명을 했다는 건가요?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내린 뒤 어떤 절차를 통해 R&D 예산이 수정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. 과학계는 전문위원회 검토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.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도
수정안 발표 당일인 8월 22일 형식적으로 열렸다고 합니다. 예산안이 뭐 8월 말이나 나와가지고 그게 아마 급하게 심의가 됐다고 하는데 그 심의가 그렇게 며칠 사이에 일주일, 이주일 상간에 될 수 있는 그런 심의가 아니거든요. 보통 이거는 몇 개월이 걸리는 절차인데 일단은 그 절차가 생략되지 않았나. 전문가의 검토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?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우일 부의장에게 물었습니다. 전문가들의 심의 평가가 좀 제대로 이루어졌나요? 원래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했죠. 그러니까 시기가 이제 짧았잖아요. 예. 그래서 제가 좀 아쉽다는 건 그게 조금 아쉽고 제가 알기로 그 전에 대통령께서 그런 혁신적인 좀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약간은 늘면 되겠다 하고 그냥 간 게 잘못됐던 것 같아요. 예. 예. 아, 대통령의 말을 잘 파악이 안 됐던 파악이 잘 안 된 틈이죠. 예. 대통령이 예산안 재검토 지시를 내린 뒤 과기부가 졸속으로 수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. 삭감된 건 사실 두 달 만에 급하게 제조된 건가요? 그렇지 않습니다. 다른 예산들도 평소에도 뭐 이렇게 저 작년에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예전에도요. 이제 예산할 때는 처음에 집중적으로 하는 한 두 달 정도입니다. 통상적으로도. 예, 그래서 그게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. 네, 그래도 R&D 예산 일괄 여기까지인데 과기부의 서면 답변이 왔습니다. 과기부는 R&D 예산 편성 과정에는 차질이 없었으며 필요한 절차도 모두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. 하지만 과학기술기본법에는 예산 요구서를 6월 3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알리도록 돼 있습니다. 과기부는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. 정확하게 실정법을 어겼죠. 다만 이게 뭐 강행 규정이라든지 처벌에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이거는 법에 위반된 건 맞습니다. 그 정당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. 지난 8월 22일 2024년 R&D 예산 수정안이 발표됐습니다. 2023년보다 5조 2천억 원, 16.6% 삭감됐습니다. 구조 조정을 했다지만 대부분 분야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. 부분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. 그 R&D 예산 삭감 나눠먹기 부작용 심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만 좀 개선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왜 일괄적 하향식 삭감이 이루어진 겁니까? 부장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. 결국 R&D 예산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대로 결정됐습니다. 그런데 그 와중에 무려 3배나 늘어난 R&D 예산도 있습니다. 글로벌 R&D, 즉 국제공동연구개발 예산이 바로 그겁니다. 국내에 쓸 연구비도 삭감한 마당에 국제공동연구비는 왜 3배나 늘었는지 의혹이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는 여느 대통령과 다른 특별한 일정이 있었습니다. 현지의 과학 분야 석학을 만나거나 연구소를 방문하는 일정이 그것입니다. 윤 대통령은 양자기술 분야 석학들을 한국에 초청해 다시 한번 국제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. 대통령이 강조했던 양자기술 분야 2024년 R&D 예산은 1,252억 원, 15.9% 증가했습니다. 국제 공동 연구는 자발적이어야 됩니다. 필요해서 하는 거고요. 내 기술을 가지고 내 국제 공동 연구자가 새로운 분야를 창출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나에게 새로운 연구 계획을, 연구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면은 그거는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거죠. 그럴 때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단순히 국제 공동 연구 예산이 있다고 해서 국제 공동 연구를 하는 그러한 형국은 예전에도 저희가 실패한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R&D, 즉 국제 공동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과기부는 산하 기관에 업무 협조 공문을 보내 글로벌 R&D를 확대하라고 통보했습니다. 연구 현장에 혼란이 벌어졌습니다. 이거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? 아마 그 연구자들은 다들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여기서 글로벌이란 말이 붙으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? 그럼 누군가 외국의 연구자를 아주 지금 직접적으로
필요하지는 않더라도 일단은 한번 컨택을 해서 이름도 넣고 같이 뭘 한다라고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뜻인가? 거의 뭐 하루 이틀 안에 예, 외국하고 예, 협력 뭐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야 했던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. 뿐만 아니라 정부는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&D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렇게 해외 연구기관이 사업 자체를 주관하게 되는 게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었다고 하던데요. 국내만 전례가 없었던 게 아니고요. 해외 어느 사례도 양자간 협력 사업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R&D 예산은 그나마 국회 조정 과정에서 정부안보다는 6천억 원 증액됐습니다. 하지만 2023년에 비해 4조 6천억 원이 감소해 14.7% 최종 삭감됐습니다. 과기부는 PD수첩에 증액된 6천억 원으로 젊은 연구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기초연구사업 분야의 예산을 전년 대비 1.7% 늘렸다고 알려왔습니다. 젊은 연구자와 기초과학 분야 예산이 다소 증액됐지만 전체 R&D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면서 입은 타격을 만회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. 2024년 R&D 예산 삭감 파동을 거치면서 과학자들은 더 이상 정부의 과학 정책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말합니다.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쉽고 아쉬움을 넘어서 분노가 생겨나는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. 특히나 정말 100번, 1000번 양보해서 국가 예산 상황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 상황도 어렵고 국가 재정이 어려우니 부득이하게 예산이 모자라서 좀 고통을 분담해야겠다라고 솔직하게라도 이야기라도 했으면은 그나마 100번 양보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했을 겁니다. 근데 이번엔 그러기는커녕 카르텔이니 비효율이니 마치 연구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듯이 다루면서 일방적으로 깎아버리면서 이렇게 한 게 정당했고 필요했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절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. 깊게 파인 불신의 골. 대한민국 과학계는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PD수첩 오승훈입니다.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